네, 안녕하세요. 저 고예림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FA를 해봤지만 사실 FA로 이적을 해서 팀을 가게 되면 뭔가 좀 긴장감이 남다르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본인도 어때 그래요? 네, 처음에 와서 팀에서 계속 연습할 때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컸거든요. 좀 그래서 긴장도 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조금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은 좀 내려놓았더니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강이 원래 좀 아픈 부분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많이 치료가 됐는지? 일단 팀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검사를 받고 한 3주 정도 그래도 감독님께서 휴식을 시켜주셔서 관리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아픈 상태보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사실 고예림 선수가 도로공사에 있을 때는 상당히 공격력이 좋았고 좀 리시브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 또 기업은행으로 이적을 했을 때는 공격보다는 또 리시브에 또 좀 좋은 모습이에요. 네. 그럼 이 현대건설에 와서는 되게 둘 다 잘할 자신이 좀 있으신지 그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점유율도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또 많이 받아 보니까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자신도 붙는 것 같고 그랬어요. 이다영 세터의 호흡도 사실 팬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뭐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다영 세터와의 호흡도 연습 경기도 몇 경기 했었잖아요. 어떤가요 요즘? 다영이가 워낙 잘 맞춰주니까. 다영이가 잘 맞춰주니까. 네. 맞아요? 본인이 잘 때리는 건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몸이 조금씩 올라오고 또 다영이가 잘 올려주니까 그래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또 가가지고 그렇죠. 걱정이 되죠. 네. 아무래도 또 좀 국대 이후에 또 입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다소 짧으니까 그렇죠. 또 이적을 하게 되면 좀 내가 마음이 좀 가는 좀 마음을 둘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확 가잖아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황민경 선수가 있어서 이적을 하는 데 있어 좀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완전 민경 언니를 보고 간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가야 되는 곳이 어딘가 고민했을 때 이제 민경 언니도 있고 하니까 민경 언니의 스타일도 어떻게 해주는 건지 알고 이제 저랑 많이 친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고려했을 때 언니한테 좀 믿음이 많이 가서 그래서 선택했을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친해요? 아니요. 아니요. 주장으로서 언니가 뭐 어떤 거 좀 도와주는 거 있어요? 절친 언니인데? 주장이잖아요. 네, 일단 뭐 그냥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네. 리더십이 좋아서 네 든든합니다.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진짜 친한 걸로. 네. 지금 고예림 선수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26이요. 기상형은 어때요? 저는 그냥 착하고 그냥 듬직한 사람이면 돼요. 원래 얼굴을 많이 봤는데. 네. 그쵸, 얼굴 많이 봤는데? 마음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그렇죠. 키는 되게 작아도? 대개는 얼마큼이죠? 성격. 재밌고, 저 활발하고. 남자를 볼 때 여기를 본다. 마르신 분보다 딱 듬직하고 아니면 좀 통통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되게 옛날스럽긴 한데, 네. 미래의 남편에게. 아, 영상 편지? 괜찮다. 보기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저를 데리고 살면 쉽진 않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와, 확 와닿았어. 쉽지 않겠지만.